그리고 집안에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사람 키보다. 이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나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어빈몰.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방울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고, 돈도 좀 없고, 그렇지, 요즘 너무 힘들어. 이놈 코로나가 뭔지. 예, 그쵸. 이놈의 금전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네, 맞아요, 선생님. 자, 그래서 이 금전운이나 운을 좀 좋게 작용할 수 있게 집안에서 이러한 방법들, 그리고 집안에 둬서 안 되는 물건들, 뭐 이런 것 선생님 좀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집을 가면은 제일 먼저 문을 딱 대문을 열면, 현관문을 열면 현관을 제일 먼저 보인다고. 그쵸. 현관은 깨끗해야 돼요. 예로전부터 이렇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잘 때는 문을 다 닫고 자잖아. 네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게다못 들어오게 문이 닫히는 형국이라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먼저 열어줘야 돼.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 옛날, 이거는 옛말에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라. 그렇지요.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 보면 틀린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문을 열면서 환기도 되고, 집에 있던 뭐 그동안 잠자는 동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든가 그런 거 밖으로 나가고, 네. 새로운 좋은 기운이 그걸 환기가 되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현관이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지 좋은 기운도 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정리정돈이라든가 신발 같은 것도 좀 그렇죠. 잘. 신발도 이렇게 밖으로 보고 있으면 안 돼. 네. 그러면 나가잖아, 네네. 운이라는 게. 그렇죠? 그럼 사람도 나가는 걸로 보이잖아. 이게 네. 신발이 안으로 보게끔, 짝이 맞게끔. 예. 이 신발 저 신발 주구난방으로 짝지도 아닌데 짝을 맞춰 놓지 말고 자 같은 짝지끼리 이렇게 맞춰 놔야 된다. 대문 바깥하고 현관하고 이런 데는 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도 깨끗한 데 가고 싶지 지저분한 데 가고 싶지 않잖아. 그쵸. 우리도 혹시 그거가 그렇죠.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일반인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야. 쉽게 생각해야 돼. 내가 살아 생활을 하면서, 아, 이거 진짜 이게 지저분하네. 이거 비뚤어지면 안 되지. 이러면 그건 항상 안 좋은 거야. 그거가 똑같이 편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집안에 나무가 있잖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사람 키보다. 이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나무가 있어요. 특히 그 나무가 이렇게 앙상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더안 좋은 거예요. 마르잖아. 인공적으로 만들 때도 살아있는 있게 만들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예쁘게 돼 있는 그런 나무는 괜찮아.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금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둔다 하는데, 현관에 있는데, 그렇다고 재수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소금은 재수 좋으라고 바깥에 이렇게 뿌리는 거지,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단지나, 예전에 보면 단지나 이런 데다가 다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잖아. 근데 뭐 소금에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두는데 뭐 뭐가 좋겠어? 그 먼지밖에 더안 깼어. 하물며 채소랑 바깥에 뿌리는 소금을 뚜껑 열어놓고 현관 앞에 뚜껑 두고 이렇게 단지에 담아서, 그러면 오다 나가다 들어가다 먼지 다 앉잖아. 그러면 그 먼지는 다 들어온 건데, 이 깨끗한 소금에 먼지가 앉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한 번씩 밖에 기 젖어서 좋으라고 소금을 뿌려주지, 안에 두는 것보다는. 안 그러면 큰 항아리에 뚜껑을 해서 덮어놓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면은 좋죠. 선생님 말씀하신 비방거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나 금전운도 그렇지. 아무래도 집안 자체에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이 안 들고 좋은 기운만 가득하니까 금전의 운도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또잘 되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몸에 생체 리듬도 있잖아요. 이기 같은 것도 잘 돌아가면 좋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좋듯이 네. 집안 자체에도 그런 게 기가 좋은, 기운이 많이 도니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금전도 나갈 금전이 있잖아요. 나가지 않고 안에 머물 수도 있어요. 대문 밖에 있는 금전이 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항상 현관은 깨끗하면 좋겠죠. 대문 밖에 하고. 네. 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 이 비방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도움되는 말씀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집안에 두면 이 재물의 운을 좀 꽉 막히게 하는 뭐 그러한 뭐 솔직히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물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물건들은 없을까요? 혹시? 있죠. 상문이 들인 집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가게를 오픈하셨나봐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화분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네. 화분을 세 개를 갖고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제 뭐가 좀 안 좋다고 자꾸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여쭤보니까 그런 게 새로 들어온 물건이 있냐 했더니 거기에 있다고 하셔서 그 보니까 그 물건들은 이제 상문이 들인 집에서 들어온 물건이다 보니까 그 집에 장가를 안 가신 아드님이 계세요. 예. 근데 그 혼인문을 막고 봉티가 나니까 혼인문을 막아서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중고 요새는 뭐 가구, 네. 뭐 중고 옷이나 뭐 물건들을 많이 이렇게 거래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도 이제 그 어느 집에서 어떻게 그 물건들이 쓰여졌던 건지 몰라서 그 물건들을 내가 그 중고 물품을 집에 드렸을 때 네.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상문이 들인 집이었는지 아니면 안 좋은 애운을 갖고 있는 물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물건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을 해칠지 아니면 뭐 금전으로 손해를 보게 하든지 아니면 뭐 집에 안 좋은 애군 액사를 들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솔직히 안 갖고 들어오시는 게 좋고 네. 중고 옷이 제일 위험해요. 요새 뭐 빈티지 이래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내가 그 옷을 입고 이 물건을 쓰다 보면 이제 빙의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 뭐 쓰던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 안 좋은 애군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꽈리를 들고 앉아서 그럼 그거를 이제 저희 무속인들이 좀 퇴마를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져요. 그렇다면 혹시 그 물건을 꼭 신고 입어야지만 나쁜 게 아니라 물건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좋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집안에 드리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죠. 그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반대로 최고의 물건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어요? 최고의 물건? 문 앞에다가 소금 단지를 이렇게 깨끗하게 붉은 소금, 소금 단지를 이렇게 놓는다던가 아니면 화장실을 항상 문을 닫아놔요. 그 화장실 변기 문을 변기통 커버를? 네, 커버를 닫아 놓는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집안에 저희는 이제는 이제 무속인이다 보니까 예. 저희는 한 번씩 이제 안 좋으면 이제 좀 비방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인분들은 그런 걸 모르시니까 좀 집에 안 좋은 물건이 들어올 때 그냥 이제 소금을 뿌리고 뭐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조금씩 애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테니까 이런 비방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좋으면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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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말씀 역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께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제가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신당입니다. 선생님, 집안에 줘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꼭 있죠. 그렇죠. 운기를 방해하는 물건들. 꼭 있죠, 있죠. 자, 선생님이 알고 계신 거 몇 가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첫째, 죽으신 고인의 분의 옷을, 살아생전의 옷을 받아오신 거죠. 그분의 신발이랑 옷을 받아오셨어요. 왜 받아왔냐? 그 옷이, 옷과 신발이 명품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입으려고, 신으려고. 예. 네. 살아생전에, 몸이 좀 아프신 분이었고, 네. 내가 죽기 전에, 좀 좋은 거라도 좀 걸쳐보고 입어보자, 라고 하셔서 명품을 사오신 분, 고인이신데, 네. 이제 그 분 가족이, 이제는 다 필요가 없는데,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래서 살아생전에 고인이 가지고 있던 옷과 신발을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명품이라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큰 문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물론 상문이나 이런 걸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타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냥 뭐 인간의 마음으로다가 조금 뭐 찝찝하고 말고 그럴 수 있지만 네. 자 여기서 문제는 그런 걸 타는 사람이라면 네. 내 몸이 아프고 예.
일이 안 풀리고 잠을 자고 막 해도 막 악몽 꾸고 몸이 막 찌뿌둥하고 몸이 막 아픈 것 같고 막 희한해져요. 몸이 희한해져요. 자, 그것은 예. 비록 고인이 이제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그 혼이 있고 내 신발이고 다 한다 이 말이죠. 그 돌아가신 분 거는 태워드리거나 네. 없애드리는 게 맞지 그런 걸 받아와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잊지 않고 집안에 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둬서도 안 돼요. 내 옷인데 예. 찾아오지 않을까요? 내 옷인데? 아, 찾아오기 때문에. 네, 그건 내 옷이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옷. 네. 안 돼요. 근데 이게 예. 의외로 이렇게 연세를 먹으신 분이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도 네. 의외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되고 목석 동토라고 하죠. 네. 무당의 용어로 나무나 돌 같은 거 뭐 주워온 거나 아니면 어디서 받아온 거 안 됩니다. 목각 인형이라든가 뭐 가구라든가 이런 거. 네. 동토라고 해서 부정이 들어서 와서 내 집안에 좋은 기운을 오히려 흐리고 망칠 수 있어요. 남한테 받아오는 거나 목석 동토라 해서 옷까지도 마찬가지. 이거 타는 사람들은 일절 가져오면 안 돼요. 어떤 사연이 담긴 물건인지 모르니까. 모르고. 네. 그럼 중고 물품 같은 것도 함부로 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매입하면 안 돼요. 네. 함부로 특히 차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차도. 큰일 나요. 그 전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차의 기운 자체에 만약에 내가 차를 바꿨어 어느 날부터 근데 네. 사고가 계속 나. 아니면 그 차에서 희한 묘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예. 그 차는 나와 맞지 않고 부정이 되는 차고 그런 차는 타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요즘 중고차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오늘 선생님께서 좀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제가 들어도 지금 중고 물품을 함부로 매입을 하거나 매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돌아가신 분의 옷을 두는 거, 이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분들한테도 상문이 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네. 자주 아프거든요, 또. 네. 저도 그분한테 좀 이걸 빨리 태워버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특가 쇼핑몰.